175번 2차 방정식 0.5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6분의 1은 0의 해가 요거다. 그러면 이거 해를 구하라는 얘긴데 여기 이제 소수 분수 분수니까 이게 저기 소수 분수 분수일 때는 소수를 분수로 고쳐줘. 0.5를 2분의 1. 그래 놓고 나서 그럼 이제 분수가 분모가 2하고 3하고 6이잖아. 그러면 이제 2, 3, 6의 최소공배수 곱하는 거야. 그 2, 3, 6의 최소공배수 6이잖아. 6. 그러니까 양변이 6을 곱해. 몇 군데? 3군데. 하나, 아, 4군데다. 둘, 셋. 0에다도 곱하는 거다. 0. 그 4군데 곱해, 4군데. 6에다. 그래서 6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곱하면은 이제 약분은 이제 해서 이제 쓰면은 약분하면, 그럼 이거 약분하면 3이네, 3. 그래서 이게 3x제곱이 돼. 3x제곱. 빼기, 이거 약분하면 이제 2. 2에다가 4 곱하잖아. 그러니까 빼기 8x. 약분하면 1은 0이다. 그럼 이제 해 구하자, 해. 해를 구하려면 이건 이제 근행공식 하면 되겠네. A는 3, B는 마이너스 8, C는 1. 야, 이게 8이 짝수 아니야, 또 짝수. 짝수니까 B-로 들어가. B- 마이너스 4. 짝수 공식 들어가. 그래서 공식. 그러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3 곱하기 1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3분의 마마 4니까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4 제곱은 16이잖아. 16이 되고 빼기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3. 13이 된다. 그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3. 그 A는 3이고 B는 13이네. 그 A 더하기 B 하면 16. 답 2번. 2번이다. 176번. 2차 방정식 0.3x는 0.4 빼기 0.02 x 제곱의 해가. 이건, 아, 이거 해 구하면 되네. 이거는 소수자냐. 그, 저기, 양변 10 곱하면 되겠다. 10. 몇 군데 곱하냐. 하나, 둘, 셋. 세 군데다가. 10 곱하자, 10. 10 곱하면 이제 3x는 4 빼기 2x제곱. 그 다음에 요거 좌변에 있는 거를 몽땅 다 이항시켜. 이항시키면은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4는 0. 뭐 인수분해 안 되겠네. 그 근의공식. A는 2, B는 3, C는 마이너스 4. 근의공식 하자. 그럼 X는 2A분의. 그럼 2 곱하기 A야. 그럼 4가 되네. 4.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 곱하기 A 곱하기 C라고. 그러면 이제 근호 안에 계산하자. 근호 안에 계산하니까 여기 마마니까 뿔뿔로 고쳐줘. 뿔뿔. 그러면 3의 제곱은 9고 더하기 4 곱하기 2 하면 8. 8다 4 곱하면 32. 그러니까 루트 41이네. 그래서 X는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이라고. 4분의 마이너스 3, 41. 그러면 B 빼기 A? 그러면 41 빼기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더하기 5천 플러스 44. 답 4번에 4번. 177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근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거는 것은? 기역. a가 마이너스 5, b가 6이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판별시켜야겠네. 그 여기가 마이너스 5, b가 6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계수가 a는 1, b는 마이너스 5. 계수가 이게 되자는 거네, 계수. 그러면 이제 이게 근을 몇개 갖냐. 이거 판별식이야,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봐야지. 그러면은 b의 제곱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 곱하기 a 곱하기 c라고. 요게 얼마가 되냐면은 25 빼기 24네. 아, 0보다 크네. 그럼 서로 다른 두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근. 아, 맞지. 그거 기억 맞네. 다음 니은. 니은은 이게 무슨 말이냐?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면 중근을 갖는다.
아니지. 중근을 가지려면은 요거 1차항이 계수.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b가 0일 때 중근이야. 이거 잘못 나왔어. 이거 마이너스 4b가 돼야 돼.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b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b가 0보다 작으면. 그럼 여기에서 계수가 a는 1이고 b는 a고 c는 b잖아. 계수가 요거지. 계수가 이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니까. 근데 요게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우리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보는 거야. 그럼 b의 제곱.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요 a 곱하기 c, b라고. 근데 b가 음수다. b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음수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돼. 뭐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는데,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거는 양수가 돼. 양수. 그럼 a제곱도 양수지. 제곱하면 완전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언제 0보다 양수가, 0보다 크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 그러니까 디귿 틀렸어. 틀렸다. 그래서 답이 기억만 돼, 기억. 그러니까, b가 0보다 작으면은, 요게 0보다 작으면은, 언제나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 서로 다른 두 근. 니가 틀렸다. 178번. 2차 방정식 6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0의 근의 계수를 a개. 아, 그럼 이것부터 해야겠네. 근의 계수 구하려면은, 이 분수가 있잖아, 분수. 그러니까 양변에 6을 곱해. 6, 6, 6, 6. 여기다, 야, 0에다가도 곱하는 거다. 다 곱해.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은 0이네. 야, 이거는 근의 곱씨 할 필요도 없다. 왜할 필요 없겠냐? 인수분해가 바로 돼버리잖아. x-6의 제곱은 0. 그 근의 곱씨 할 필요 없어. 아니, 근의 곱씨가 아니라, 저기, 판별식. 이건 그냥 x는 6 중근 나와버리잖아, 중근. 그래서, 요 놈은 근이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a가 1, 한 개. 그러니까 a가 1이다. 이런 거는, 저기, 판별식 하지 마.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지 마. 바로 나와버리는데, 뭐. 근데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요 놈이네.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있는 0의 근의 계수. 이거는 저기 그게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된다. 당연히 이제 a는 3, 인수 저기 b는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근이 몇 개인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야. 그럼 b제곱하면은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5의 제곱하면 25고 25. 그다음에 야, 마마잖아. 마마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또 마이너스 이게 뿔뿔로 고쳐줘. 어차피 마마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그럼 4 곱하기 3 하면 12, 12 곱하면 24. 아,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나 본데. 49가 나오네. 49 인수분해 됐었나 보다. 0보다 크지, 아무튼. 0보다 크니까 근몇 개? 두 개. 그래서 B가 2가 되는 거야. B가. 야,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49가 나왔다는 얘기는 루트 49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이거는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겠다. 아, 10을 곱하면 되면, 10을 곱하면은 2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은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4지. 양변에 2로 나눠줘.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이거 굳이 이거 전개해가지고 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지금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지. 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올 수가 있냐? 제곱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 제곱근으로 푼다고 쳐봐. 그러면은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잖아. 이런 게 있어 없어.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야.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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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도 0보다 작다. 여기 0보다 작잖아. 그래서 1 빼기 2 빼기 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런 건 해가 없다. 마이너스 1이고. 179번. 2차 방정식. m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m 플러스 1x 더하기 5는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을 구해라. 이게 딱 나오면은 x제곱 앞에 계수가 m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면 안 돼.
이게 0이 돼 버리면은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 이게 2차 방정식이라면. 그러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일단 요거를 딱 잡고 들어가야 돼. 요거. 야, 이거 애들 요거 많이 빼먹어. 요거 저기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요거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이것부터 하고 들어가자. 자, 이것이 중궁한다. 중궁을 가지려면은 그 계수를 이제 찾아야겠지. 그럼 a는 m의 제곱 마이너스 1. 1창의 계수 b는 마이너스 2 가로 m 플러스 1, c는 5. 그래서 아, 이거 짝수공식 하면 되겠다. 이거 여기 2가 있으니까 b다시로 들어가자. b다시. b다시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 그래서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려면 b다시 제곱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a. 그러면은 m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5라고. 이게 중근 되려면 0이 되는 거지. 0. 이거지. 이거. 이걸 풀라고. 그럼 제곱하면은 앞에 거. 요 마이너스도 제곱이고 가로도 제곱이야.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만 하면 돼. 그러면 m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그다음 5를 곱해서 빼. 그럼 마이너스 5m의 제곱 플러스 5는 0이네. 그 동량 계산. 그럼 마이너스 4m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6은 0. 그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 그럼 2m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데? 1하고 2, 1하고 3, 마이너스였다 때리면 되네.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m 플러스 1, 2m 마이너스 3은 0. 그럼 m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m은 2분의 3인데, 아까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거 되면 안 된다고, 여기. 안 돼. 그 답은 요거네. 2분의 3. 2분의 3이다. 2분의 3. 이거 애들 많이, 여기서 많이 빼먹는다. 요거 중요해. 요거. 요 문제 핵심이다. 핵심. 함정이야, 함정. 180번. 2차 방정식 가로 m제곱 마이너스 1x제곱 빼기 4 가로 m 플러스 1 더하기 3은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이것도 이거 포인트. 요거. 요게 0이 되면 안 된다고. 왜냐? 이게 2차 방정식이라며. 2차 방정식이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일단 요거. 요게 이제 요 문제 함정 지뢰다. 지뢰. 자, 그래 놓고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시를 해야 돼. 그러면 a는 m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4 가로 m 플러스 1이고 c는 3이네. 짝수공식 4잖아. 4. 4니까 짝수공식 b다시로도 b다시 마이너스 2 가로 m 플러스 1. 짝수공식 이걸로 하지 말고. 그럼 저기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로 하자.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b다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 가로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a 그러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c 요거라고. 여기 뭐가 된다? 0. 중근이니까 0. 제곱해. 제곱하면은 요거 앞에 거 제곱 괄호 제곱이야. 그래서 제곱하면 일단 마이너스 2 제곱 4부터 쓰는 거야. 4 쓰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의 제곱도 해. 그러면 m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 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빼네. 그럼 마이너스 3m의 제곱 플러스 3. 요게 뭐가 된다? 0. 그럼 요건 이제 4m의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4 마이너스 3m의 제곱 플러스 3은 0. 동량 계산. 그럼 4m의 제곱에서 3m씩 빼면 m의 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4 더하기 3이네. 7은 0.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1하고 7. 그래서 m 플러스 1 m 플러스 7은 0. 그래서 m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7이야. 근데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된다고 했잖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m은 그러니까 저기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7만 된다. 요거 요새 중요하지. 요거
요거 빼먹으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181번. 2차 방정 시 x제곱 마이너스 2 가로 k 플러스 s 플러스 kz 플러스 4는 0이, 아, 중요한 말 나왔네. 근을 가질 때. 근을 가질 때. 그러니까 근을 가질 때란 말은 뭐냐? 근이 몇 개란 말이냐면은 근이 한 개가 돼도 되고 두 개가 돼도 돼. 두 개. 그러니까 근만 있으면 돼. 중근이 돼도 되고 두 근을 가져도 된다고. 그 얘기는 뭐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은 0보다 커도 되고 0이 돼도 된다. 요걸 구하라는 얘기야. 0보다 커도 0을 가도 돼.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틀렸어.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그러니까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네. 답은. 구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수 보자, 계수. A는 1. B는 마이너스 2 가로 K 플러스 1. C는 K 제곱 플러스 4. 그럼 여기에서 짝수가 나네, 짝수. 짝수 나왔으니까 B 다시를 풀어야 돼. 그 마이너스 K 플러스 1, B 다시. 그럼 이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로 하는 거야. B 다시 제곱.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4. 이게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야, 그럼 제곱하면 이건 플러스 되니까.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만 하면 돼. 그럼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 이제 K 제곱 빼기 K 없어지고 2K만 남는 2K. 그 다음에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 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 마이너스 3 이항시키면은 2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2로 나눠. 2로 나누면 K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5번이네, 5번. 5번이다. 요거 저기 헷갈리면 안 돼. 근을 가질 때는 근이 한 개가 돼도 되고 두 개가 돼도 된다. 182번.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2 가로 a 더하기 b 빼기 2x 더하기 가로 a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은 0이 근을 가질 때. 아, 똑같네.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그 a는 2가 되는 거고 2, 뭐 2가 되는 거지. b는, 야, b는 참 길다. 길다. 마이너스 2 가로 a 더하기 b 빼기 2. c는, 아, c도 기네. a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길지? 그러면은 이거 짝수 공식. 여기 2가 있잖아, 2. 짝수 공식 들어가. b'. 그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2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 b다시 제곱.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2 곱하기. 야, 이거 뭐 이상하다.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근을 갖는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이거 좀뭐 이상하다. 아, 뭐냐 이게. 일단 여기가 이거 제곱인데, 이거 제곱. 제곱이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도 제곱하고, 가로도 제곱하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되니까, 이거는 그냥 플러스로 쓰자. 플러스 쓰고. 요 제곱 그냥 쓰고. 아,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저기 치환하자, 치환. 너무 복잡해가지고, 짜증나네. A 더하기 B를, A 더하기 B를 치환해. T로. A로 치환하자, A. 그래서 a 플러스 b를 a로 치환. 치환하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 그다음에 가로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다음에 이제 치환했으니까 이걸 이제 전개하자, 전개.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야, 이거 안에 전개하자, 이거. 가로 안에 전개해.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다 더하기 1 있잖아, 더하기. 그러니까 더하기 8 되는, 더하기 10이 되는 거야, 더하기 10.
더하기 1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요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앞에다가 2를 곱해서 빼. 그러면은 이제 곱해서 빼버리자. 아예 이렇게 해보죠.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그러니까 요거 2를 곱해서 여기다가 빼.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20.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동량 계산. a제곱에서 2a제곱 빼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에서 플러스 12a 플러스 8a. 그다음에 4에다가 20 빼면 마이너스 16. 이거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맨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변을 다 마이너스 곱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게. 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a 더하기 b 값. a 더하기 b 값을 구하는 거네? 아까 우리 a 더하기 b를 a로 치환했잖아, a로 치환했잖아. 야, 그럼 그냥 a를 구하면 되는구나. a 값 구하면 되는구나, a 값. 아, 그냥 a 값 구하면 되네, 이거. a 값. 요거 이제 인수분해 되네. 그러면 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야, 근데 제곱해가지고 0보다 작을 수 있냐, 이거? 제곱해서 0보다 작은 건 없어. 0인 건 있지, 0인 건. A가 4일 때. 그러니까 A가 4가 돼버리면 0인 건 나오지만 0보다 작은 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A가 답이 4다. 4.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문제가 조금 어렵다, 이거. 어렵다. 쉬면 나을 것 같지는 않은데? 183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에 2군의 합과 2군의 곱이 요 2차 방정식에 해래. 그럼 2군의 합, 2군의 곱 구하면 되겠네. 이건 근과계수의 관계 풀면 되겠다. 근과계수 관계.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수는 뭐가 되냐면은 A는 1이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마이너스 5거든. 그럼 2군을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은 2군을. 그럼 2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 마마니까 그냥 3이 되네, 3. 그러니까 2군의 합은 3이야. 플러스 3. 아, 2군의 합 3. 그러니까 2군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야. 그러니까 A분의 C라고. 그럼 얼마? 마이너스 5. 이거 1분의 마이너스 5란 얘기야. A분의 C. 그러니까 이제 2군의 곱은 마이너스 5. 아,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5가 2차 방정식의 해란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풀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3하고 마이너스 5니까 이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수 있는데, 근과 계수 관계로 풀까? 2차 방정식을 만들까? 2차 방정식을 만들자. 2군이 3하고 마이너스 5라고 했잖아. 3하고. 그래서, 우리가 2차 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 는 0인데, 3 넣어서 0 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x에다 마이너스 5 넣어서 0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5. 그러면 이제 두 군이 3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오지. 그 다음에 최고차, 여기 2를 곱해, 2. 여기 앞에 2. 일단 2를 곱하면은 이제 이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먼저 이거, 저기 곱하자, 가로.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네,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 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를 곱해. 2 곱하면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0은 0. 아, 그럼 나왔네.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0이야. 그러니까 더하기 4x 마이너스 30이라고. 그럼 a 더하기 b 하면 4에다가 마이너스 3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6. 답 1번. 1번이다. 다음 문제 보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은 0에 2군의 합과 2군의 곱이 요놈의 해다. 그럼 2군의 합, 2군의 곱 구하면 되겠네. 설마 이거 인수분해로 2군을 질자 구할 생각하는 놈은 없겠지? 아, 그럼 곤란해. 곤란해. 그럼 계수 보자.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는 거야. 그럼 계수가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7. 그럼 2군을 알파, 베타로 놓는다면은 2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래서 뭐가 돼? 4야, 4, 2군의 합이. 4라고. 그러니까 2군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거든? 그 뭐야? a분의 c야. a분의 c라고. 그 얼마? 마이너스 7. 2군의 곱이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은,
4하고 마이너스 7이 요 놈의 해다. 4하고 마이너스 7이. 그러면은 이것도, 그니까 두 거니까 4하고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든다면은 는 0이고, x에다가 4하고 마이너스 7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는 x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x 플러스 7이 돼야겠지. 그래야 x에다가 4하고 마이너스 7 넣으면 0 나오지. 그 다음에 최고차 앞에다가 3 곱하는 거야, 3. 3딱 곱해버리면 같아지네. 아, 됐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해. 괄호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8은 0. 3을 곱해. 3 곱하면 3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84는 0. 그러면은 9하고 마이너스 84? 그럼 a가 9고 b가 마이너스 84야. 그럼 빼기 마이너스 84네? 빼기 마이너스 84. 그럼 더하면은 더하기 플러스 그럼 93. 아, 답이 93이다. 답이. 아, 글씨 좀잘 써야겠다. 답이 93. 185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4는 0의 두 군을 알파 베타로 할 때,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하라. 단, 알파는 베타보다 크고 0보다 크다. 그 앞에 게 크단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큰 근이란 얘기야. 알파 큰 근이다. 중학교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다니 놀랍다. 거의 고등학교 수준인데. 설마 여기서 두 근을 구하려고 생각하는 놈은 없겠고. 그럼 두근 알파 베타로 했을 때, 루트 알파, 야, 이게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구할 수는 없지. 이걸 구할 수 없어. 그럼 어떡하냐? 이거는 못 구하지만, 요거를 제곱을 해봐. 그러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아, 이게 루트 있으니까 보여주면 안 돼. 제곱을 해.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알파,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더하기, 베타 되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루트 알파의 제곱,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이 되잖아. 곱셈 공식.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2. 이건 루트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값은 못 구해. 이 값은 못 구해. 근데 요거는 구할 수 있어. 요건 구할 수 있다. 요거는 왜 구할 수 있냐?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왔잖아. 그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나온다. 그러니까 요 값은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럼 요게 계수 보자, 계수. 계수가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9고, C는 4거든? 그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와. 어떻게 나오냐?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1분의 마이너스 9라. 그럼 얼마? 플러스 9야. 그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야. A분의 C니까 1분의 4라고. 그럼 얼마? 4.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9고 알파 베타가 4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지. 여기다가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9라고. 9 빼기 2 루트 알파 베타가 얼마? 4. 이거야 이거. 그럼 뭐가 되냐 이거. 그러면은 아 밑에 거 지워버리자.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9 빼기 루트 4는 2니까 4네. 그러니까 5네 5. 5. 그러니까 답이 5가 아니라 뭐가 5라고? 요게 5라고. 요게 5라고. 요게 이게 5라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의 제곱이 아니라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거든. 그러면은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의 제곱이 오니까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겠네. 근데 아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잖아.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플러스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답이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는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야. 플러스 루트 5. 아, 알파가 크다고 했으니까 베타보다. 답이 플러스 루트 5. 문제가 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중학교 수준은 좀 넘은 것 같고. 186번 보자.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래. 설마 이거
두 군을 구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고, 두 군을 구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데, 일단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그럼 요거는 뭐랑 같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베타지. 이거 구하는 거 문제가 안 돼. 이거는 두 군의 합이니까 문제가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일단 두 군의 합 구하자. 그럼 요 2차 방식에서 계수가 a는 3, b는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라고. 그 얼마냐? 플러스 3분의 4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안 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가 3분의 4라고. 3분의 4. 이거 문제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군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도 보자고. 알파 곱하기 베타면은 a분의 c거든?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안 나와. 근데 요 정도는 시험에 날수 있다. 어렵게 나면은 요거까진 나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하라.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내는 공식이 없어.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못 구해.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못 구하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구할 수가 있지. 요 곱셈 공식의 변형 중에서 있는데 이거 외우고 있는 학생은 이제 풀겠지 쉽게.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이런 게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거든. 요거를 암기하고 있다면은 요거를 암기하고 있다면은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면 돼. 요거.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4, 여기다 3분의 4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어서 풀면 답이 그냥 나와. 근데 이거를 암기를 못한다. 그럼 암기 못하면 포기해야 되냐가 아니지. 암기를 못한다 그러면은 요거를 전개해봐. 전개.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요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모으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써. 그러면은 요게 곱셈 공식 요거는 요건 암기해야지. 요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이건 암기해야지. 이건 뭐가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지. 뒤에 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있잖아. 따라서 뭐가 되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돼. 위에랑 똑같지. 위에랑. 그러니까 이걸 못 외운다고 해도 이거 써몇번한세 줄만 쓰면 나오네. 나온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자, 아무튼 이제 어떻게 외웠던지 간에 뭐세 줄을 풀어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가 있고 또 마이너스가 있지. 더하기로 치자. 어차피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그럼 4 곱하기 3분의 1이네. 3분의 4네. 더하기 3분의 4야? 더하기 3분의 4. 아, 통분해야겠다. 그러면은 9분의 12? 그치? 아, 9분의 10. 야, 9분의 10이 하지. 9분의 12. 통분 9분의 12. 그럼 9분의 28.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안 나왔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9분의 28이라고. 9분의 28. 그러면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이 나와. 근데 아까 아무 말 없지? 그치? 아무 말 없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 값이 두 개가 나오겠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러면은 답이 하나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28이야. 그럼 3분의 루트 28로 쓰자. 3분의, 아, 28도 변형이 되지. 2루트 7. 2루트 7로 치자. 그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7이다. 이게 만일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러면 플러스인데. 플러스만 답인데 아무튼 아무 말 없으니까 이거네.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7. 나와.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7이다. 그럼 두개 곱하면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분모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고 분자는 4 곱하기 2니까 8에다가 루트 7 나오는 거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8루트 7. 또뭐 중학교 문제치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가 되겠다. 187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에 한 근이, 아, 재밌는 문제네.
한 근이 3마이너스 루트 2. 이게 한 근이 3마이너스 루트 2니까 다른 한 근은 뭐냐? 이게 한 근이 제곱근 나왔잖아. 그럼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겠지?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i이잖아. 그러니까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이면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이야. 그럼 답이 3 플러스 루트 2, 3 플러스 루트 2. 야,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네. 3, 4,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잖아. 아이, 왜 이렇게 문제 쉽냐? 그 다음에 이제 K값 구하자, K값. 그럼 선생님 이거 대입입니까? 아이, 대입이 아니지. 아이, 대입해가지고 풀 생각해. 대입해도 답은 나오긴 나오겠다. 이거는 우리, 근과계수의 관계로 좀 풀면 편할 것 같다. 이제 푸는 방법이 이제, 그치, 근과계수 관계 편하겠지? 두 근의 곱으로. 그럼 이제 계수 보자, 계수. 그럼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고, C는 K다. 그럼 두 근은 일단 3 마이너스 루트 2하고, 3 플러스 루트 2가 두 근이니까, 두 근의 곱으로 풀자, 두 근의 곱. 그럼 두 근의 곱은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2라고. 그럼 두 근의 곱은 뭐야? A분의 C. 그러니까 1분의 K라고. 아, 그러니까 K야, K가. 야, 이거 곱하면 그냥 K 나온다는 얘기네. A분의 C니까. 곱해. 그러면 곱셈 공식. 그러면 이거 저기 합과 차의 곱이니까 3의 제곱. 그럼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에 제곱하면 되겠네. 이게 K네. 그럼 뭐야? 9 빼기 2지. 7, 7, 7. 답에서 1번이다, 1번. 1번이다. 다음 188번. 2차 반영시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K 한 근이 7 마이너스 루트 2. 야, 한 근이 제곱근으로 나왔네. 그럼 다른 한 근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냐? 7 플러스 루트 2겠네. 7 플러스 루트 2. 그러면은 7 플러스 루트 2. 뭐7 플러스 루트 2, 7 플러스. 야, 답 3번 아니면 4번이라. 3번 아니면 4번. 그러니까 찍더라도 3번 아니면 4번에서 찍어야지. 1번, 2번, 5번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겠네. 야, 그러면 두 근이 나왔잖아, 두 근. 그 다음에 K값 구하는 거니까 두 근의 곱으로 구하면 되겠다. 그 계수 A는 1, B는 마이너스 14, C는 K. 그다음에 이제 두 근이 한 근이 7 마이너스 루트 2, 다른 근이 7 플러스 루트 2니까 두 근의 곱으로 풀자. 두 근의 곱. 그럼 7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7 플러스 루트 2는 두 근의 곱. A분의 C라고. A분의 C. 알겠냐? A분의 C. 그러니까 K가 되는 거지, K. 그럼 이거 곱셈 공식. 그러면 7의 제곱이니까 49 빼기 루트 2의 제곱 2라고. 그 얼마냐, K는? 47. 3번, 3번. 3번이다. 189번. 2차 반영시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KX 플러스 28은 0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요거네. 두 근의 차가 3. 두 근의 차가 3이다. 그럼 두 근을 어떻게 놓냐? 두 근을, 한 근을 알파로 놓고, 한 근을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놓는 거야. 뭐, 이렇게 놓는 애들도 있어. 뭐,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놔도 돼. 근데, 보통 이제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로 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다. 한 근은 알파, 한근 알파 플러스 3.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 수가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래서 이제 계수가 A는 1, B는 2 마이너스 K, C는 28이잖아. 아, 28. 근데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28. 두 근이 이제 한 근은 알파, 한 근은 알파 플러스 3이고. 그러면은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2 마이너스 K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야, 조심해야 돼. 이거 분자가 다항식이니까 가로 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돼. 아,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K로 쓰자.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고. 뭐가?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 아, 이것도 써버리자. 동량 계산. 알파 더하기 알파, 2 알파. 그래서 2 알파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 더하기 K라는 식이 나왔어. 일단 요거만 가지고는 알파 값, K 값이 안 나오지. 하나 더. 그럼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야, 두개 곱하라고. 그럼 알파에다가 알파 플러스 3을 곱하면은 뭐다? A분의 C. A분의 C라고. 28이라고, 28. 28. 28이다.
그럼 여기서 알파 값 나오겠네. 이거는 전개해. 이거 2차 방식이잖아. 전개.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3알파. 28 이항시켜. 그럼 마이너스 28은 0. 인수분해 되네. 어떻게? 알파 플러스 7. 알파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7 또는 알파는 4가 나와. 아, 이거 아무 말도 없나? 아, 그냥, 아,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두 개, 뭐, 두 개씩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알파가 두 개가 나와. 마이너스 7일 때랑 4일 때. 그러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7일 때랑 알파가 4일 때.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야겠다. 그러면, K값 구하자. K값. 그러면, 알파에다 마이너스 7을 넣어. 그러니까 알파에다, 이거 일단 마이너스 7 넣어. 마이너스 7 넣으면은, 마이너스 1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네.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게. 그럼 마이너스 14에다 3 더하면 마이너스 11.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항시키면 플러스 2는 K. 그럼 K는 마이너스 9네. K는 마이너스 9. K는 마이너스 9? 그럼 답이 3번 하면 4번이네. 아, 그 다음에 이제 K, 알파가 4일 때 구하자. 알파가 4일 때. 알파가 4일 때다. 여기다 4 집어넣어. 4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4니까 8. 8에다 3 더하면 11이지. 그러니까 1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다. 그럼 K는 13이네. 13. 아, 이거네, 13. 답이 그래서 4번. 4번이 나온다. 그다음 190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X 플러스 8은 0에. 이건 또 2분의 B가 1대2네. 2군의 B야, 2군의 B. 2군의 B가 이렇게 나오면은 1대2니까 한 근을 알파로 놓고 한 근을 2알파로 놓고 풀면 돼. 이렇게 놓고 근과 계수 관계야. 그러면 이제 계수는 A는 1, B는 마이너스 N 플러스 2, C는 8이잖아. 2군은 알파하고 2알파고. 그럼 2군의 합. 2군의, 일단 그럼 알파 플러스 2알파. 2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A분의 B, 마이너스 N 플러스 2잖아. 그 마마니까 1 지워주고 마마니까 플러스 된 거야.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2. 마마니까. 2군의 곱. 일단 요거 가지고는 아참 이거 동량 계산하자. 알파에다 2알파다 하면 3알파. 그래서 3알파는 n 플러스 2가 나왔고 두 번째 2군의 곱. 2군의 곱. 그럼 2군의 곱. 알파에다가 2알파 곱하잖아. 그 뭐가 돼? a분의 c야. 그러니까 a분의 c. 8이라고. 그럼 이게 8이네. 1분의 8은 8. 8. 그럼 이제 좌변은 2알파의 제곱은 4거든? 2알파의 제곱은 4? 아, 참, 4가 아니라 8인데. 나누기 2를 하면은 알파의 제곱은 4잖아, 4. 알파의 제곱은 4. 따라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알파가 두 개가 나오, 아,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구나, 두 개. 그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그럼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왔으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m의 값이 나오겠네. m의 값. 그럼 m의 값은 이거 2이항시켜. 2이항시키면 m은 3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3알파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m의 알파에다가 2를 대입해. 그럼 알파가 2일 때. 알파가 2일 때 구하자. 그럼 알파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2지. 그러면 m은 6 빼기 2가 돼. 그럼 얼마? 4. 그다음에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야. 그러면 m은 마이너스 6 빼기 2잖아. 그럼 얼마? 마이너스 8. 그래서 m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4 또는 아, 마이너스 8. 답 3번. 3번이 된다. 191번. A, B 두 학생이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푸는데 A는 1창의 계수를 잘못 보아서 해를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로 구했고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왜 어렵냐? 근데 그 중학교 시험에 이렇게 날것 같지는 않은데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푼다고 그랬어. 이게 대부분의 그 중학교 문제에서는 여기 A가 1로 나와. 1로.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그냥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푸는데 해가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잘못 풀어서
이게 해가 보통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보지 말고 요거만 본다고.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수항을 잘못 보고 1차항을 제대로 봤겠지.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얘는 또 이제 요거를 잘못 보고 요거를 제대로 봤겠지. 해가지고 두 개를 합하면 된다고. 대부분의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이 문제는 왜 어렵냐? 미지수가 세 개야. 세 개. A도 나오고 2차항의 계수, 1차항의 계수 상수까지 나와 버렸어. 이래 버리면 되게 어려워. 이래 버리면은 요거를 가지고 그 해를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 수가 없음이야. 그렇게 못 풀어. 그럼 어떻게 되냐? 계수를 비교해야 돼. 계수. 그래서 지금 A는 1차항의 계수를 잘못 봤다 그랬잖아. 그럼 1차항의 계수를 B 다시로 놓는 거야. 잘못 본 거. 그래서 A는 뭘 봤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을 놓고 푸는 데 있어서 해가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다. 해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야 돼. 이거는 1차, 그 2차 방정식을 구해서 못 구해. 이걸로 안 돼. ABC 다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근과계수 관계로 풀면은 두 군의 합. 그러면은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두 군의 합을 할 필요 없구나. 1차항의 계수를 잘못 봤잖아. 이거 할 필요 없네. 두 군의 곱을 하면 되겠다. 두 군의 곱. 두 군의 A 곱하기 C. 아니, 알파 곱하기 베타.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를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A분의 C야. A분의 C. A분의 C. 그래서 a분의 c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5. a분의 c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를 그 분모에다가 집어넣고 분모. a와 c의 관계식을 구하자. 분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 그래서 뭐가 나오냐? OA는 마이너스 2c라는 식이 하나 나왔네. 일단 A 요거까지 나오고 그러면 A가 알려준 거 가지고 알수 있는 게 요게 다야. 이게 다다. 두 번째 B. B는 뭐냐? 2차항의 계수를 잘못 봤대. 그럼 2차항의 계수 잘못 봤으니까 B는 A 다시라고 써놔. 2차항의 계수를 A 다시로 놔. 그럼 A 다시 X 제곱 더하기 B랑 C는 제대로 봤겠지? BX 더하기 C는 0. 이게 제대로 봤거든? 그래서 나온 해가 요거야.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 그 2분의 3 플러스 루트 29랑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9. 그게 두 개라고, 두 개. 그러면은, 아, 이거는 하필이면 또그 2차항의 계수를 잘 제대로 못 봤냐. 아, 참. 참 피곤하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일단 두 군의 합 곱을 하자. 이걸 몰라가지고 이거 문제 좀 괴로워지는데? 두 군의 합 곱. 두 군의 합. 이걸 두개 더해. 두개 더하면 2분의 6이네. 두 군의 합은 뭐냐?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다시 분의 B가 돼. 그러면 2분의 6, 그러니까 3 쓰고 3.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쓰자. 어떻게 되냐, 이거. 괴롭네. 두 번째, 두 군의 곱. 이거 두개 곱해. 두개 곱하면은, 2분의 3, 아니, 따로따로 통분하지 말고, 2분의 3 더하기 2분의 루트 29 곱하기 2분의 3 빼기 2분의 루트 29를 한다고. 그러면은 2분의 3을 제곱하니까 4분의 9 빼기 4분의 29가 돼. 그럼 얼마? 4분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돼.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5야. 두 군의 곱. 그러니까 두 군의 곱은 뭔데? A분의 C.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는 두 군의 곱. A 다시 분의 C가 되는 거야. 두 군의 곱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문제가 뭐 이따위냐? 아, 참. 사람 열받게 만드네.
그럼 나온 게 요거네. 어차피 a 다시 가지고는 그다음 요거. 야, 어차피 a 다시 가지고는 풀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 지금 a 다시는 잘못 본 거기 때문에 a 다시는 잘못 본 거지. 그럼 a 다시로 풀까 이거 이거를 a 다시로. 그러면 요식에서 a 다시가 뭐가 되냐? a 다시는 a 다시 이거 이렇게 곱하자 이렇게. 요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그러면은 3a 다시는 마이너스 b. 그럼 a 다시는 마이너스 3분의 b가 나오네. a 다시는 마이너스 3분의 b. 그다음 밑에 거는 마이너스 5. 이것도 마이너스 5. 그럼 1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를 밑에다 붙이자. 마이너스. 자, 밑에부터 붙이고 이렇게 곱한 건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그러면은 5 곱하기 a 다시는 마이너스 c. 그 5로 나누면은 a 다시는 마이너스 5분의 c. 그러면 a 다시를 그러면은 그러면 a 다시 그럼 우리는 a 다시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가지고 a 다시를 없애고 b와 c의 관계를 구하자. b와 c의 관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b는 마이너스 5분의 c거든. 그러면 이제 양변에 마마 없애버려. 마마 없애버리고 15 곱하자. 15. 15를 곱하면 결국 뭐가 되냐? 5b는 3c네. 5b는 3c? 아, 중요한 게 나왔다. 일단 5b는 3c. 그럼 이거 지금 구할 수 있나? 답이 나오나? 5b는 3c. 위에 5a는 마이너스 2c. 그러면 위에서는 5a는 마이너스 2c가 나왔거든? 아, 그럼 이거 나오겠다. 나오겠다. cc가 나왔잖아. 아, 나오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b하고 a를 다 c로 나타내는 거지, c. c. 그래서 b는 5분의 3c. 그다음 a는 마이너스 5분의 2c잖아. 그래서 a, b, c, a랑 b를 전부 c로 나타내. c로 나타난 다음에 c를 약분시키면 되겠지. 그 원래 2차 방정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었거든. 그러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c, 마이너스 5분의 2c를 넣고 그다음 b 자리에다가 5분의 3c. 5분의 3c를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양변에 cc를 다 약분시키는 거지. c 약분 하면 1. 아,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네, 이거. 이거네. 문제 왜 이렇게 어렵냐? 구하는 게 뭐야,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올바른 근 구해라. 그럼 요거 근을 구하라고, 요거. 아, 이 위에 지우자, 이거. 아, 아주 지겹다, 지겨워. 징글징글하다. 그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하자. 네 군데다. 마이너스 5 곱하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 되겠지? 야, 인간적으로 여기서 인수분해까지 안 되면은 사람이 열받아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 1하고 2. 1하고 5. 일단 마이너스 때리면 되겠네. 아, 지워버려. 아, 징글징글해.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해가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분의 5다.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 아, 근데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분의 5. 이거는 좀 그냥 관상용이다. 너무 좀 어렵다, 너무. 그래서 이게 요 문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 B, C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어려워. A, B, C 나와버리면은 A 값, B 값, C 값이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막 풀어가지고 막 이런 게 나온 거야. 막 이런 게. 아, 막 나와, 이런 게. 그러니까 두 문자 사이의 관계가 나와. 이런 거. 아까 집었네. 이런 거. 두 문자 사이의 관계가 나온다고. 관계. 그러면은 요 관계를 가지고 한 문자로 쭉쓴 다음에 문자 하나를 약분시켜버리는 거야. 문제 너무 어렵다, 이거. 192번.
x제곱의 계수가 1인 어떤 2차 방정식에 x의 계수를 잘못 뽑혔더니 해가 요거다. 해가. x의 계수 잘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인데 이걸 잘못 뽑으러 왔지. 그러면 상수항은 제대로 봤단 얘기네. 상수항은. 아무튼 두군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두 개가 나왔거든. 두 개가. 근데 상수항은 제대로 놓고 보고 풀었으니까 우리가 b는 구할 수 있어. b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두군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네. 두군의 곱.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이야. 두군의 곱으로.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럼 두군의 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니까 9 빼기 17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8. 그래서 B가 마이너스 8 되는 거야. B가. 마이너스 8 되는 거지. 두군의 곱으로 마이너스 8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할게 없, 야, 그 다음에 이제 없네. 이거 이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 2차 방정식, 근데 원래 이 제대로 놓고 풀었으면은 두 군이 모두 정수가 나와야 된대. 그럼 가능한 2차 방정식 계수가요. 그럼 두 군이 모두 정수다. 두 군이 모두 정수. 그럼 두 군이 모두 정수인데, 그두 군을 알파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 A가 나와야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면은 마이너스 8 나와야 되거든. 마이너스 8. 야, 일단 이두개 자리 바꾸자. 이거는 일단 아는 것부터 먼저 쓰자. 그럼 두 군을 곱해. 두 군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오고 두 군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돼. 그럼 가능한 2차 방정식 계수 구하라. 정수라 했어. 그러면 일단 이게 있겠네. 1하고 마이너스 8이 있을 수 있지. 1하고 마이너스 8. 그치. 1하고 마이너스 8 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두개 더하면 뭐가 돼? 1 더하기 마이너스 8 하면은. 마이너스 7. 그래서, 아, 이거 알파가 아니라 A지, 참. 그래서 A는 7이 나오는 거야, 7. 두 번째. 그러면은 2하고 마이너스 4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8이지.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해. 그럼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A는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2. 그 다음에 이제 저기, 3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 4. 4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마이너스 8 나오지, 이것도. 그러면 이제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면은 2.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8. 8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네. 그럼 마이너스 8 나와. 그러면 두개 더해. 8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7. 그럼 A는 마이너스 7이네. 또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해볼까, 그다음에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여기는 플러스 8 되겠지? 플러스 8. 그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두개더 해봐.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8 더하면은 7. 그러면은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7이네. 아, 똑같이 나오네? 그러니까 요거 부호가 다른 거를 쓰는 거는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더할 필요가 없어. 이게 끝이야. 끝이다. 이거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4, 뭐 마이너스 4 곱하기 뭐 2, 마이너스 8 곱하기 1. 다 똑같이 나온다고. 저기 더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게 끝이네. 그럼 몇 개가 나오는 거냐, 몇 개. 네 개지, 네 개. 네 개. 그래서 2차 방정식 계수 네 개다, 네 개. 네개 나온다. 그러니까 A가, 여기 A가, 네, 숫자 네 개가 들어가. 네 개. 그래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8은 0.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0.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4개가 나온다. 답 4개. 4개고. 193번. 193번 좀 할만하네. 아, 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연속한 세 자연수. 그러면은 연속한다. 그러면 작은 거, 가운데 수, 큰 거, 순서대로 했을 때, 가운데 수의 제곱, 가운데 수를 그럼 x로 놓자, x. 그러면 이거 작은 거는 x-1이 되겠지. 이건 x 플러스 1 되겠지. 1 크니까. 가운데 수의 제곱은, 그럼 x를 제곱해. 그럼 x 제곱한 거는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차와 같다. 그 나머지 두 수의 제곱. 차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그러니까 큰 것부터 제곱하자. 그러면은 나머지 두 수의 제곱. 그다음에 x-1의 제곱. 뺀 거랑 같다. 이거네, 이거. 이거. 그러면 이제 전개해. 그럼 x 제곱은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야, 요거 전개하면은,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잖아. 이걸 빼라고. 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없어지네. x제곱,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없어진다고. 그러면 남는 게 x의 제곱은 얼마냐? 4x야. 야, 그럼 이 양하면 되겠네, 이 양. 이 양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0.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되지? x-4는 0. 그럼 x는 0 또는 x는 4야. 근데 아까 그 자연수라 했잖아. 자연수니까 0이 들어가면 안 돼. 왜냐? 0이 들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0이 안 돼. 그 4가 되는 거야, 4. 4가 돼서 여기가 4가 되면은 여긴 3이 되고 5가 되지. 그 세수야. 3, 4, 5 더해. 그럼 12. 답이 그래서 2번이다, 2번. 2번이다. 그다음 194번. 연속하는 4개의 홀수의 제곱의 합이 1044일 때이네 홀수 중에 가장 큰 수. 아, 이게 4개나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보통 이렇게 나면은 요 가운데에다가 x를 잡는 게 계산하기 조금 편해. 여기다가 x 잡아버리면은 뭐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이거 제곱하면 숫자 너무 커지니까 가운데에다가 이제 x를 좀 놓자. 가운데에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x로 놓고, 그럼 요건 이제 이것보다 작은 홀수, x 빼기가 되는 거야. 여기는 x 더하기 2, 여기는 x 더하기 4. 이렇게. 그럼 4개의 수를 잡았고, 요놈의 제곱의 합이 1040, 제곱의 합. 아, 제곱의 합. 이거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이거 다 더하라고. 그럼 얼마? 1044. 다 더하자. 그러면 이제 제곱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아, 잠깐만. 이거를, 아이, 세로로 쓰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다음 요거는 x제곱. 요거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요거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그다 더하라고. 더해. 쭉 더하면 이거 4x제곱. 4x제곱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없어. 이게 8x. 플러스 8x. 더하기 4, 4, 16 더하면 24. 이게 얼마다? 1044. 1044지? 1044 맞지? 1044.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2항. 2항. 2항하면 4x제곱 더하기 8x. 2항하면은 빼기 1020은 0. 아, 이게 1000 넘어가니까 이게 사람 괴로워지네. 4로 나누자. 4로 나눌 수가 있지? 4로 나누면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50, 255? 428. 맞지? 255. 255는 0. 그럼 이게 뭐냐? 곱해서 마이너스 255 더해서 2가 되는 거. 아, 도저히 모르겠네. 그러면은 저기 소인수분해. 255를 소인수분해. 그럼 3으로 되네, 3. 3으로 하면은 85. 이제 3으로 안 되네. 5. 5로 하면은 17. 아, 그럼 나온다. 255는 3 곱하기 5 곱하기 17. 요거를 두 개의 수의 곱으로 나눠가지고 더하면 플러스가 나니까, 야, 그럼 15하고 17이네. 요렇게 두 수랑 요렇게 잡으면 되지. 15 곱하기 17.
마이너스 였다 붙이면 되잖아. 그럼 두개 더하면 플러스 2 나오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이렇게 돼. x 마이너스 15, x 플러스 17 얼마다? 0. 그럼 x는 얼마? x는 15 또는 x는 마이너스 17이 된다. x는 15 또는 마이너스 17. 그러면 이제 연속하는 호수니까 17, 15가 되겠지. 15. 15. 그러면 이제 x가 15라고. 15. 그럼 이게 15고. 근데 이제 구하는 게 가장 큰, 답이 15가 아니라 가장 큰 수잖아. 그러면 가장 큰 수였다 4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19가 된 거지. 19. 답이 4번이야, 4번. 4번이 되겠다. 195번.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45m, 3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려고 한다. 폭이 일정한 길.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가 675. 아, 이거, 그러면 이제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다. 되도록 하는 x의 값. 아, 길을 제외. 그러면은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를 구해야겠네. 식을. 아, 그래. 그러면 길을 제외한 땅에, 이거 일단 다, 내가 이제 한번 그려보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저기 조각 맞추기 하는 거, 조각 맞추기. 조각 맞추기 해가지고, 이거 이제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데, 아, 넓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그, 조각 맞추기. 움직여가지고, 아, 이게 해놓고 삐뚤빼뚤하네. 움직여가지고 조각을 맞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움직이면은, 아, 이거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자.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 딱 움직이면은 이게 들어맞지. 요쪽도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면 조각에 맞는다고. 조각. 조각에 맞는다. 요것도 움직여. 움직여. 이렇게. 조각을 맞춘다. 조각을. 이것도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고, 마지막 요 놈도 움직여. 이렇게 맞추면은 이게 딱 들어맞아. 직사각형이 돼, 직사각형. 그러니까 요 넓이가 얼마다? 이 넓이가 675. 675. 그러면 가로가 얼마냐, 이게 가로가. 가로가. 그게 가로인데, 가로 45에서 X 두 개가 빠지지. X 두 개.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4, 그, 뭐가 되니? 45 마이너스 2x 되는 거예요. 45 마이너스 2x. 가로의 길이가. x 두개 빠지잖아. 세로의 길이는 x가 하나 빠지지. 하나 빠지. 그러니까 30 마이너스 x 되네. 30 마이너스 x. 세로의 길이는. 세로는 30 마이너스 x다. 야, 그럼 두개 곱하면은 675네. 그래서 45 마이너스 2x 곱하기 30 마이너스 x 하면은 675다.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이거 구하자. 구하면은 이제 곱해. 곱하면 45에다가 30 곱하면은 1350.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60.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5. 그러면은 마이너스 105x 더하기 2x 제곱은 675. 이건 전개한 거고. 전개.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105x 이항해. 이항하면은 1350에 675 빼면 675네. 675. 야, 이거 인수분해 어떡하냐. 아, 큰일 났네.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105x 더하기 675는 0.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아, 괴롭네. 이거를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괴로워. 뭐 1하고 2, 그다음 곱해서 675는 675 되는 거다 구할래 이렇게? 600 곱하기 675?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럼 근행공식 하니 근행공식 더 말도 안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이걸 다 대입을 해봐.
이건 어차피 이제 1, 2, 3, 4, 5번 중에 하나 찍으면 되니까 대입을 해가지고 요게 0 나오는 거를 찾으면 되지. 그러면은, 아, 그러면 이거 다 집어넣습니까? 근데 딱 보면은 그 여기 지금 막 5가 여기 105, 675. 5가 나오잖아, 5가 자꾸. 그 5가 나오면은 요 5가 있는 걸 조금 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그 나는 4를 먼저 집어넣게, 4. 5번 같이 뭐 17, 이런 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뭐 13, 이런 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지. 11. 아니겠지. 그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2분의 9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2분의 9는. 그러니까 답은 내 생각에 1번 아니면 4번이야. 1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 왠지 5가 있으니까, 문제도 5가 자꾸 나오니까 5를 한번 넣자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찍는 거야. 1번 아니면 4번 같아. 둘다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찍어서 넣는 거야. 아니면 뭐 계속 해야지 뭐별수 있냐? 그럼 이제 집어넣어. 그러면 2 곱하기 x에다 2분의 15 집어넣는. 그럼 2분의 15의 제곱 빼기 105 곱하기 2분의 15 더하기 675는 얼마다? 0. 그러면 이거 2분의 15 제곱하자고. 2분의 15 제곱하면 4분의 225. 4분의 225. 그다음에 이거는 2분의 105 곱하기 15. 이105 곱하기 15를 하면은 5를 곱하면 525가 되고 1을 곱하면 105거든. 그러니까 1575가 돼. 1575. 더하면은 1575. 그래서 2분의 1575. 2분의 1575. 이거 계산해 보자. 계산해. 그러면은 이거 약분 되고. 약분 되니까 2. 그래서 2분의 225 빼기 2분의 1575 더하기 675를 해가지고 0이 나오면 돼. 이게 0이 나오면 됨이야. 0이 나오는지 보자. 0, 아직 0인지는 모르고. 그럼 요건 이제 통분 됐으니까 2분의 225에서 1575 빼면 마이너스 1350. 마이너스 1350. 더하기 675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통분 되지? 아니, 통분이 약분.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675. 아, 맞네. 두개 더하면 0이잖아. 아, 맞네. 이게 답이 4번이야, 4번. 4번이다.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그럼 이게 만일에, 그러면 이게 서술형이면 어떡합니까? 야, 서술형이면 이거 인수분해 해야지. 그럼 다 해봐, 그러면은. 뭐, 1하고 2, 뭐, 곱해서 675 되는 거다 해봐. 시간 너무, 근데 내 생각에, 아무리 저기 세상이 각박해도 그렇지 시험에 그렇게 낼것 같지는 않다. 196번 보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m, 9m인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을 만들려고 한다. 길을 제외한 부분 넓이가 45제곱미터 되도록 할때이 값은 길을 제외한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아까랑 같은데 길을 제외한 넓이를 식을 구해보자고. 식.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한번 땡겨와봐. 그림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길을 제외한 넓이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갖다 붙이면 되겠지? 이거를 갖다 붙여. 갖다 붙이면 조각이 맞아. 조각이 갖다 붙여. 이 조각이 맞춰지겠지? 조각이. 아, 이것부터 갖다 붙일까? 이거 갖다 붙여 이렇게 조각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놈도 붙이고, 그러면은 이 길을 제외한 넓이는 결국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지. 직사각형.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를 곱하면은 얼마냐? 45. 그럼 가로는 얼마야, 가로? 가로는 야, 이거 빼면 되네, 3x. 가로에서. 그러니까 12에서 3x 빼면 돼.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12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야. 세로는. 자, 세로는 요거 두개 빼면 되네. 그러니까 x가 두 개지. 그러니까 9 마이너스 2x야. 9 마이너스 2x. 그래서 요두개 곱하면 얼마? 45. 아, 식 나왔네. 식. 그래서 12 마이너스 3, 야, 12 마이너스 3x, 3으로 빼자. 3으로. 3으로 묶어. 3으로 묶으면은 4 마이너스 x가 되네. 자,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
마이너스 2x 하면 얼마다? 45. 3으로 나눠. 3으로 나누면 여기 3이 없어지고 15. 15. 이제 전개하면 되겠네. 전개하자. 그럼 4 곱하기 9 하면 36. 곱셈 공식. 그럼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17x 더하기 2x제곱. 얼마다? 15.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7x 이항해. 이항하면 플러스 21은 0. 요 정도는 인수분해가 되겠지?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면은 1하고 2, 3하고 7이겠네. 1하고 2, 3하고 7. 3하고 7안 되나? 7, 6. 2하고 1? 자리 바꿔야겠다. 7하고 3인가 보다. 7하고 3. 둘다 마이너스 때리면은 17 나오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x-7, ex-3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제 x는 7 또는 x는 2분의 3이거든? 7 또는 2분의 3? 근데 답은 3번이지. 7이 될 수가 없겠지, 7이. 길이치가 7이 돼버리면은, 야, 이게 77 돼버리면은, 나오냐? 9에서 길이 77이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이제 2분의 3만 된다. 197번. 지면으로부터 50m는 높이에서 어떤 물체를 초속 10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렸을 때 T초의 물체 높이는 이런 문제는 쉽지. 왜 쉽냐? 식을 알려주거든. 높이가 이거라고, 높이가. 식을 알려주는 거야, 식을. 그 땡큐지. 이거라고 한다.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럼 땅에 떨어질 때는 언제야? 땅에 떨어질 때는 높이의 0이라는 얘기거든. 시간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은 t잖아, t. t라고 그랬거든. t초 후에 높이니까. 그러니까 땅에 떨어질 때의 t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 높이 얼마야? 높이 0이지. 그러니까 높이에다 0 집어넣는 거야, 0. 그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10t 더하기 50은 얼마다? 0. 이거 풀란 얘기지. 그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0은 0. 인수분해가 되겠지? 인수분해 하면은 t 마이너스 5. 아, 이게 안 되나? 5하고, 아, 이게 또안 되네? 아,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거. 야, 어떻게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냐? 아, 참, 또 사람 괴롭게 만드네.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냐? 근의 공식.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0. 그럼 이제 짝수 공식이잖아, 짝수 공식. 그러니까 B-C는 마이너스 1로 푸는 거야. B-C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그 T는 A분의, 그 1분의니까 쓰지 말고 마이너스 B-C.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은 근호안에는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고, 이거 마마잖아, 마마. 그 뿔뿔로 고쳐. 1 곱하기 10 하면 10. 그러니까, 루트 11이 되네, 루트 11. 아, 여기 또 마마니까 뿔뿔 되겠다. 마마잖아, 뿔뿔. 그래서, t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되네. 11. 근데 요게 t가 시간이잖아. t가 시간이니까 답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답은 1 마이너스 루트 11만 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11. 그래서 시간 1 플러스 루트 11 초다 초 단위 안 쓰면 틀려 초. 그다음 여기 항이 두 개지. 다항식이야. 가로 쳐야 돼.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11초 단위 써야 되고 가로도 쳐라. 가로 쳐라.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냐 이런 문제가. 그다음 198번. 수인이가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 건물의 옥상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공의 x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야, 이거 식을 알려주고 있네. 그러니까 쉬운 문제야. 높이가 이거라고. 높이래. 그러니까 높이는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0x 더하기 20이래. 이때 공이 다시 건물의 옥상으로 떠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그러니까 던졌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거야. 떨어졌다. 옥상에서 던졌다가 건물의 옥상으로 떨어졌다.
그 건물의 옥상으로 떨어질 때 시간은 몇 초인가? 그럼 시간이 몇 초냐니까 t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t. 그러면 옥상으로 떨어지면 높이는 높이 0이 되는 거지, 0. 아, 높이가 0이 아니구나. 아. 야, 이거 문제가 페이크가 있네. 옥상으로 떨어지는 거네.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 그러네. 잘 봐. 수인이가 지면 20m 높이의 건물을 옥상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던져 올린 공의 티초 후에 이건 지면으로부터 높이네. 아, 진짜 문제가 아주 페이크가 귀엽네. 지면으로부터 높이고 공이 다시 옥상으로 떨어질 때까지야. 그럼 옥상으로 떨어지면은 높이가 얼마냐? 옥상은 20m 높이 건물 옥상이잖아. 그러니까 20이 되는 거야, 20. 옥상으로 떨어진다. 결국 뭐라고? 20이라고, 20. 지면으로부터 20이라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식이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40x 더하기 20은 얼마다? 20. 20. 20이다. 요 식은 뭐라고?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야. 이거는 지면으로부터 높이다. 지면으로부터. 문제는 뭐라고 했어? 옥상으로 떨어질 때야. 옥상으로. 그래서 옥상은 20m다. 20m. 그래서 20 넣어야 돼. 문제가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 그 x 제곱 마이너스 8x는 얼마다? 10. 아, 0. 자, 0. 그러면 이거 이제 x로 묶으면 되겠네.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8은 0. 그럼 x는 0 또는 x는 8이거든. 그러면 이제 0은 던지기 전에 0이고요. 옥상 있잖아, 옥상. 건물 이렇게 했으면은 건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막어 이제 무슨 뭐 비디비디 이제 막 비디비디 수학 건물이 있어. 건물 옥상에서 이제 던진다고. 옥상에서 던져 가지고 다시 옥상으로 떨어져야 되거든. 여기 높이가 20m. 20m. 그러면 던지기 전 여기가 0초란 얘기야, 0초.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쭉 내리면 여기가 뭐 8초. 8초가 된다. 여긴 0초고. 0초. 그래서 8초 답 3번, 3번. 98번 3번이다. 요거 좀잘 봐둬야 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고 옥상으로 떨릴 때까지야. 8초. 심하게 하자.